잠생이 부인이에요. 오늘은요 망초대 나물 볶아볼 거예요. 망초대 나물은 위염에도 좋고 장염에도 좋고 참 좋은 나물이에요. 깻잎순하고 맛이 비슷하고 진짜 뽀송뽀송한 게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하진이가 자동차 경주놀이를 해요.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조물 묻혀서요 조금 뒀다가 볶으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아, 감해놨죠? 이제 볶아볼게요 여러분. 금방 끝나요 볶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데요 살짝 볶으면 더 맛있어요. 이건 뭐 요리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간에서 묻혀놨다가 그냥 슬쩍 볶아주면 되는지. 냄새가 아주 좋네요. 그래요? 네, 원두 어머니라도 꼭 먹어야죠. 그거 계속 보여드려야죠. 원두 어머니라도 그냥 안 먹는지. 하진아 천장에다 던져서 그거 눈 깨면 큰일 나. 다쳐. 우리 원두 어머니 완성이네요. 또 반찬이 하나 또 완성이 됐네요. 자, 담아 볼게요. 자, 여러분, 망초대 나물이 완성됐어요. 오늘도 망초대 나물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참 맛있어요. 위염에도 좋고요, 장염에도 좋아요. 자, 오늘도 잠생이 부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